옥동 농소 도로 개설 공사 현장 일대에서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물이 유출돼서 태화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악취까지 진동을 하는데 울산시는 정확한 원인은커녕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구 태화동의 옥동 농소 도로 개설 공사 현장. 인근에 있던 가옥 80여 채는 이미 철거됐고 지금은 태화 지하차도 시공을 위한 텃파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을 둘러싼 옹벽 틈으로 시꺼먼 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옵니다. 하수 슬러지처럼 역한 냄새까지 진동합니다. 시공사가 차수벽을 쌓고 펌프로 이 물을 퍼올리고 있지만 시꺼먼 오염수는 태화강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도 될 정도로 요 밑에 저 그 뭔가 지금 흙이 깨끗하게 보였다니까. 저거 지금 철거하고 저 텃파기 공사 지금 시작하고부터 그랬는데. 공사장으로 들어가 굴삭기로 공사장 바닥을 파봤습니다. 1m쯤 파내려 가자 지하 여기저기서 물이 흘러들어와 구덩이에 금세 물이 찹니다. 이 옹벽에는 오염된 지하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물높이는 지금 하천보다 1m 정도 높은 것으로 시공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일대 하수관로 등에서 누수된 물이 짧게는 수년간 지하에 고여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썩은 물이란 뜻입니다. 층들은 이제 불특수 층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하수이나 이런 자체에서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지는 못하고 물들이 이제 또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물들이 이제 또 썩어가지고. 울산시는 최근 물 시료를 채취해 분석 중이며 결과는 이번 금요일쯤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염 물질의 정체가 밝혀진다 해도 이 막대한 양의 썩은 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골칫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